최근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새벽 운동을 하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분위기도 흉흉하게 그지없는데요. 이 사건 취재 중인 박선화 기자 자리했습니다. 박선화 기자, 먼저 이 사건 경위부터 들어보죠. 네, 지난 29일 오전 5시 30분경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 새벽 운동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좌측 경동맥과 기도, 식도 절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나서 노원경찰서에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자처한 60대 남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의 점퍼와 살해독으로 쓰인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요즘 연이은 묻지마 살인에 이번 사건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그런 묻지마 살인 사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이 살해 동기는 밝혀졌나요? 네, 어제 노원경찰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묻지마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진술에서 금품 갈취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6일 상계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범행 당일까지 근처 공원을 전전하면서 노숙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범행 하루 전인 28일 저녁 10시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살인죄로 이미 15년간 복역한 김 씨는 올 1월 중순께 출소한 후 일정한 장소 없이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금품 갈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묻지마 살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경찰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를 목적으로 하고 산을 찾은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상당히 모순된 진술을 해서 경찰도 단정을 짓고 있진 않은데요. 경찰 측은 피의자의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살해 동기를 찾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투입도 예고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잔혹한 살인사건 이후 지역 분위기도 흉흉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락산 주변으로는 등산객의 발길이 뜸해졌는데요. 특히 홀로 산을 찾는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등산객들은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남자분들만 만나면 진짜 좀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남자분이 한 분 가시는데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남자도 때로는 제가 좀 컴컴할 때 갈 때는 좀 으스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특히나 저희 집사람들 교회를 요리 다니거든요. 저쪽으로. 그 산이 아니라도 그 불안한데. 네, 현재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긴급 토론회가 열렸을 정도인데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선화 기자.